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서요, 시험 문제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설명 파트도 길 거고, 문제도 많을 거고. 자, 근데 결론적인 건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조립제법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금방 했던 몫이 언급되지 않았을 때 푸는 요령만 한다면 그닥 어렵진 않아요. 단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쌤이 또 두 번씩 세 번째 설명해줘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라고요. 나머지 정리는요 금방 얘기했던 거죠. 나눗셈과 항등식의 성질을 한꺼번에 써서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맞죠? 자,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쌤, fx를요. 쌤이 한글로 적어볼까? 아, 여기 적혀있죠? fx를 x-α로 나누었대요. 그럼 검산식 어떻게 해요? 우리? 일단 x-α로 나누었지. 맞지? 근데 몫이 언급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문제에서 몫이 뭐라고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 두는 거야? QX라고 두는 거죠. 알겠어요? 자, 몫이 나오지 않았고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요. 아까는 RX라고 적었잖아요. 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얘는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예요. X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R로 적어주는 것 뿐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나는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맞지? 이게 나머지 정리거든. 쌤 여기 나오는 난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얘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얘를 얘로 나눠서 몫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의 정리 파트는 Q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언급이 없잖아. 맞지? Q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QX와 곱해지는 놈 이놈을 뭘로 만들어버리자? 0으로 만들자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X에 뭐 대입하란 말이죠 이거? X에 알파를 대입하란 말입니다. 우리 알파 베타 다 적을 수 있죠? 아니 이것도 적을 때 잘 적어놔야 된다. 이게 알파입니다. 맞죠? 이건 A고 근데 알파를 A처럼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얘가 베타고요. 얘가 B입니다. 맞죠? 이거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된다. 이것도 연습해야 돼. 그렇다고 내가 뭐 하라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적어서 하라는 건 아니고 다시 점수 차립시다. 이게 작품이잖아. 나 작게요 하는 거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감마라는 거는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R 아닙니다. R은 이거죠. 맞지? 자, 알파베타 감마라는 건 앞으로 문자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얘기 안 하고 일단 X-α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알파를 적어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X-α니까 아 얘를 모르니까 이 값을 0되게 만듭시다.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알파 집어넣어야 되죠. 맞지? X에 알파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자 좌변부터 정리합니다. Fα죠. X자리에 전부 다 알파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이거 뭐 돼요? 0되버립니다. 싹 다 날아가죠. 그럼 뭐만 남아요? 따라서 아 나머지만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구나. 맞지? 몫을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거야. fx를 뭐로 나눴더니 x-α로 나눴더니 나오는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말은 거기에 나누게 되는 값을 뭐로 만들자? 0으로 만들자가 포인트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까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내가 얘기했죠? 나누는 값 자체가 뭐가 되게 하라? 0이 되게 하라. 맞니? 이거 0되게 하려고 하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그래서 f-a분의 b는 r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기본 나머지 정리야.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자, 인수정리는 나와요. 그럼 어머니 인수정리는 뭡니까? 잘 들어. 인수정리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냐? 나머지 정리긴 한데요. 나머지 정리긴 한데 그 나머지가 0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이거죠.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fx를 x-3으로 나눴더니, 맞죠? 몫을 언급되지 않았어요. 몫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qx라 했고요. 원래는 나머지가 나오죠. 맞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한다? 나누었더니요. 0됩니다, 나머지가. 나머지가 0이란 말 자체 봐봐. 나머지가 0이란 말은 얘는 이거와 이걸로 인수분해됩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맞죠? 해볼까? x7-2x-3은요. x-3으로 나누면요. 몫이 뭐가 나옵니까? 뭔지 모르지? 근데 나머지는 0이야. 몫이 뭔지 몰라도 나머지는 0이야. 왜? x에 뭐 집어넣으란 말이거든? 3 집어넣으란 말이거든. x3집으로 얼마 돼요? 9 빼기 6 빼기 3이니까 0 나오죠. 맞지? 이거 0 됩니다. 아, 따라서 얘는 무조건 뭐다? 이놈의 인수에 인수. 이거 실제 인수분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x-3, x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럼 당연히 q는 얼마다? x 플러스 1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냐 하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머지가 0이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 저거랑 똑같아요. 얘로 나누었으니까 알까 집어넣을 건데. 맞죠? 근데 집어넣었더니 0 나온다는 말이죠.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는데 0이 될 때.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나머지가 0이래. 이 말은 아, x-알파를 뭐로 가지는? 인수로 가지는 식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편하게 얘기했다. 봐봐. x3제곱,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래 나왔어요. 는 0이 아니고. 자, 얘가 있어. 맞지?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하래.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3 전체 제곱이지. 맞지? 인수분해 된다. 근데, x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래 나왔어요. 인수분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게 돼야 이제 다항식의 그 거차 방식이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그래. 인수분해 뭐 하잖아. 맞지? 당연히 너가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 하긴 맞지만 앞에서 배웠을 때 뭐 쌤 두 개 두 개 끊어서요 공통인수 있으면 공통인수 묶어주고 뭐 이런 건 배웠어. 맞지? 맞니?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자, 이런 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해보는 거야. 쌤 얘가 인수분해 해보라 했으면 다시 인수정리를 떠올리는 거야. 어떤 수를 여기 집어넣었더니 이 식이 0으로 바뀌게 되면 걔는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금방 얘기했던 거잖아. 맞지? 그럼 뭐 집어넣어볼까? 1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내가 편하게.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가 맞죠? 이거 뭐 된다? 인수분해 돼. 어떻게? 뭘로? x-1로 인수분해 된다니까. 왜 1 집어넣으면 0 될 거니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일단 0이잖아요. 맞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나머지가 0 나왔다는 말은 아, 이거 0 되게 만들어주는 이거 뭐가 되구나? 인수가 되구나. 맞죠? 그러면 이 QX는 어떻게 보여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지금?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조립제법에서 풀어봤죠?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 있었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Q까지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조립제법 쓰면 되죠? 뭐 집어넣으면 0 되더라? 1 집어넣으면 0 되더라? 이거 무조건 0 나와야 돼. 0 안 나오면 틀린 거죠. 맞지? 집어넣어보자. 1 곱해서 올라가면 1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0이죠. 맞지? 아, 따라서 쌤 이거 인수분하니까요. x 0 플러스 3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라고 두 개 곱하니까 얘가 나오더래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 자체가 원래는 내용이 복잡해요. 알겠니? 근데 내가 얘기한 건 인수정리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차이가 없다 이 말이야. 인수정리라고 더 어렵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중요도는 엄청나게 높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자, 중요한 거다. fx와 g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와 마이너스 1입니다. 나는 지금 식을 적어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거를 한 두 번 이상 수업을 했다 하면 나는 식을 안 적어줘요. 자, 그만큼 내용을 빨리빨리 이해한다는 거지. 봐라.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쌤, x 플러스 fx를요 뭘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몫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문제에서 온 거 없잖아. 근데 나머지는 알아 몰라. 2였어요. 맞지? 두 번째, 5번에 gx를요 뭐로 나누었더니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요 몫이 뭐고요? q2라고 할게요. 그냥 q라고 하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니까. 맞죠? q2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안 적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너거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문제 보자마자 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네. 그럼 x에 뭐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1이요. 아, 그러면 f-1은요 2예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이제. 왜? 마이너스 1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1은 0, 2 나오죠. 맞지? 똑같습니다. gx를요 뭘로 나눴더네요? 마이너스 1로 나누었대요. 그럼 뭐 됩니까? 아, 진짜 미안.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그럼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돼. 맞지? 그러면 얘는 또 얼마 나왔대요? 마이너스 1 나왔대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2fx 빼기 3gx를요 뭐로 나눴대요?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맞니? 그러면 얘도 뭔가에 몫이 이렇게 생기겠지. 맞죠? 나머지도 뭔가 생기겠죠.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 나머지를 구하래. 어차피 중요한 거는 뭘로 나누냐? 그게 중요한 거야. 맞지? 지금 얘는 뭘로 나누고 있어요? x 플러스 1로 나누고 있어요. 맞지? 이해됩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몰라. 따라서 얘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그럼 x에 뭐 집어넣어라? 그러면 끝났네. 쌤, 지금 이 문제는요, 요 식은 지금 뭐가 되냐 하면, 2, f, 마이너스 1, 빼기, 3, g, 마이너스 1. 이거 묻는 거란 말이야. 이거 집어넣으면 뭐 나올 거니까? r 나올 거니까. 맞아. 결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나머지 구하라 하면, 포인트다.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려면, 뭘로 나누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뭘로 나누느냐? 그 나누는 값이 0에 되게 하는 x의 값만 집어넣으면 자동 나머지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정리하면 너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줄 여기까지 딱 읽고 두 개 적고 요거 딱 읽고 바로 적는 거죠, 이렇게. 그럼 끝났잖아. f-1이 2니까 이거 얼마 돼요? 4죠, 4. 마, f-1이 2라 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1입니까? 자, 마이너스 3입니까? 맞지? 근데 걔를 또 빼래. 7. 그럼 얼마 돼요? 7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나머지 정리의 기본이야. 다시 머릿속에 딱 잡으세요. 이게 중요한 파트란 말이야.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몫을 구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몫이 뭐가 되든 간에 나는 구할 필요가 없고 구할 수도 없어 지금은. 알겠니? 그러면 구하지도 않고 나머지를 구하려면 목 앞에 있는 놈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x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나머지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의 포인트야. 알겠니? 두 번째 봅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난이도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 이쪽 파트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되니까. 자, 그렇지만 기본 내용은 알 수 있어야죠. 맞죠? 선생님들. 자,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 x 2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대. 이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얘를 보고 뭐라 부르면 fx라고 잠시 넣을게요. 다 적기 귀찮아서. 그러면 fx를 뭐로 나누었더니 fx를 x 2로 나누었더니 뭔가 몫이 있겠죠. q1을 할게요. 됐니? 근데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가 얼마야? 0이죠. 나누어 떨어졌다며. 맞아요. 아, 끝. 이걸로 갖고 내가 식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쌤? x에다가 뭐 집어넣었더니
20을 넣었더니 왜 20을 넣는지 알죠? 맞지? 20을 넣었더니 뭐가 됩니다? 0 됩니다 이 말이잖아. 맞니? 영원아 정신 차려라. 오늘 잠 못 잤니? 왜 졸고 있어 계속? 수업시간 졸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x를 뭘로 나누었더니 이번에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맞지? 그러면 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와 몫은 달라지겠지. 모양. 그러니까 그냥 q2라고 할게요. 왜? q1을 하든 q2를 하든 나는 q를 구할 생각이 없거든. 맞지? 그래 마음대로 적어놨어. 자 하고 그때는 나머지가 얼마 나왔어요? 6이 나왔대. 어? 이거는 쌤 뭐라 하는 거야? 뭘로 나눴으니까?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난 x에 뭐 집어넣겠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겠다 이 말이죠. 계산 f 마이너스 1은 얼마 된다? 6 나온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해볼게요. 원래 fx란 말은 없었어 문제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fx인데 이 식에다가 x 안에 뭐 집어넣었더니 20을 넣었더니 뭐 됩니다? 0 됩니다. 이 식에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6 됩니다 말이잖아. 맞죠? 정리하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x 20을 넣을게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는 0이란 말이지. 두 번째 이 식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6 된다 말이잖아. 맞지? 열이 빵씩 합시다. 쌤 열이 말락하니까 제일 편한 게 뭐예요? 밑에 식 두 배하고 더해버리면 되지. 맞지? 자 그럼 다시 적어볼게요. 요것만 조금 요거 두 개만 좀 더하자. 그러면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 하나 나왔고요. 맞니? 위에 식 밑에 식 정리합니다. 얘 뭔데요? 두 배하면 2a 얘 두 배하면 마이너스 2b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두 배하면 얘 두 개 하면 이거죠 지금. 맞지? 열리 봅시다. 두 개 뭐 할까요? 뺄까요? 아니 더해요. 더할까요? 더하면 얼마 돼요? 6a 더하면 마이너스 6 응 더하면 12 마이너스 6 넘어가면 6a는 얼마? 18 a 얼마? 3 맞니? a 3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죠? a에 3 여기 집어넣을게요. 그럼 애들이 붙으면 2, 요거 붙으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 하면 6 더하기 니까 얼마 되나요? 8, 그럼 마이너스 B가 8이가 맞아요? 그럼 B는 얼마 되나요?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파트이긴 하지만 지금은 할만하다. 자, 5번에 봅니다. 8번 봅시다. 나머지 정리를 5번에 뭘로 한다? 2차식으로 나눈대요. 잘 보세요. 2차식으로 나눈답니다. 자,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요. 흔히 얘기할게요. 기본. 알겠어? 뭐라고요? 기본 문제입니다. 알겠어?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금방 되겠죠. 요 다음이 뭐가 되냐면 3차식으로 나오는 게 나올 거예요. 그때 3차식은 이제 별표 들어가야 돼요. 알겠니? 자, 일단 2차식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할만합니다. 자, 아까 했던 거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해볼게요. 5번에 이거 바로 한다 했으니까 바로 적어볼게. f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5이고 여기까지는 내가 이거 보고 우리 뭐라 적을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적어야 돼. f2가 얼마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맞니? 왜? 뭐로 나눴거든? fx는 x-2, qx 플러스 5 이래 나오잖아 원래. 맞지? 근데 x-2가 연대기 x에 20을 넣었어. 그러면 qx랑 x-2는 싹 날아가 버리고 F2가 5가 되어버리죠. 맞니?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 두 번째,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래요. 그러면 쌤, 여기까지 나온 게 뭔데요? F 뭐? 3. 3이 얼마입니다? 9입니다. 이거 준 거라고 지금. 문제 조건 찾았죠?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봐. 자, 앞으로, 자, 그럼 내가 얘기한다. 1차식으로 이렇게 줬을 때는요, 요거 만들 수 있겠어요? 요거 갖고 요거는 생략하면 암산으로 적어도 돼. 시간 적어도 되지. 맞지? 근데 암산이 되든 안 되든 2차식 이상부터는 무조건 식 적으세요. 내가 당부했습니다. 암산하다 다 틀린다. 자, 그럼 요번에 뭘로 나눴어? 2차로 나눴지. 맞니? 네.
그럼 뭐 한다? 식 적어. 자, 봐. 중요한 거니까. 요게 기본이라 했어요. fx라는 놈이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내가. 맞지? 근데 얘를 지금 뭐로 나눴어요? x-2와 x-3이 곱해진 놈으로 나누었더니, 뭐가 나왔다? 몫은 어떻게 나왔겠죠? 알 필요 없고요. 맞지? 나머지도 어떻게 나오겠죠? 문제는, 나머지가 r이야. 나머지가 rx야. rx. 한 명만 얘기하나? 나머지가 r이야. 나머지가 rx야. 자, r과 rx의 차이는 뭔데요? r은 상수지. rx는 x에 대한 식이지. 맞죠? 그러면 rx가 나오겠죠? 왜? 내가 나눈 값이 몇 차로 나눴니, 지금? 어, 2차로 나눴지.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최소 몇 차 이하야? 1차 이하로 나와. 상수일 수도 있어. 1차식일 수도 있어. 맞지? 2차를 나눴는데, 2차로 나눴는데 2차가 나올 순 없죠. 내가 흔히 알고 있는 거잖아. 어떤 숫자를 4로 나눴대. 근데 나머지가 4가 나올 수 있나? 안 되죠? 근데 나머지는 그 4보다 작은 수는 다 되지. 0도 나올 수 있고, 4로 나눴을 때. 1로 나올 수 있고, 2로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어. 근데 4로 나눴는데 나머지 5 나왔대. 그럼 나머지, 나눌 때 잘못한 거잖아. 맞죠? 똑같은 거죠? 자, 봐라. 그래서, 쌤, 여기 나오는 이놈, 이놈 자체가 지금 뭡니다? 나머지죠. 맞지? 원래 나머지는 구하라니까 나머지를 적어야 되는데, 일단 얘는, 못해도 1차식 이하에 나오는 식이겠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 뭐 문자는 자기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적은 거니까 이건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여기서 AB가 없기 때문에 내가 AX 플러스 B라고 할게요. 자 이거 이게 뭐다 지금?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맞아요. 나머지도 1차일 수도 있으니까. 됐어. 끝났어 이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쌤. 정리할게요. 아까 첫 번째 줄에서 뭐 나왔어요? X에 뭐 집어넣었더니? 2. 집어넣었더니 나머지 얼마 나왔대요? 5. 어, 이 말은 FE가 5란 말입니다. 맞니? 그래서 2 집어넣읍시다. FE는 여기 2 집어넣으면 나 날아가나? 네. 일부러 이거 준 거야. 문제에서. 이거 만약 2였는데 여기 X 플러스 2 있었으면 누구 뭐 풀어, 우리? 쌤도 뭐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x-2로 나눴대. 그럼 아, 2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 그죠? 맞지?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 2a 플러스 b 됩니까? 이거 얼마 된다? 5. 두 번째, 5번에 뭐 집어넣을게요? 4. 3 집어넣을게요. 그럼 5번에 f3입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싹 다 날아갑니까? 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근데 아까 f3이 뭐래요? 9래요. 이거 두 개 연립한 거죠. 그럼 AB 나와버리잖아. 맞지? 두 개 연립합니다. 빼자. 2A에서 A 빼, 3A 빼면요? B에서 B 빼면 날아가죠? 5에서 9 빼면? 아, 따라서, 쌤, 이거 푸니까요. A는 얼마 돼요? 4입니다. A 4 집어넣으면 8이죠? 8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죠? 아, 그래서 B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는 A와 B 값은 내가 만들어낸 거지. 이 문제 어디에도 AB라는 건 없어요. 맞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아 쌤 이거 나머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돼요? A가 지금 뭐니까? 4니까 4X. B가 뭐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식의 나머지는 4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 알겠니?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2차식으로 나눴거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가 될 거다? 1차에 이하가 될 것이다. 맞죠? 이해됩니까? 다시 정리 차리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5번에도 2차식으로 나눈 거 맞니? 네. 맞죠? 자, 문제 4라는 거 한번 해볼 테니까 제대로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는 내가 어렵다 하잖아. 이 다음 거 어려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할 만하니까 어렵게 보지 말라고. 뭐든 어렵다라고 보기 시작하면 문제 쉬운 것도 어려워, 저거. 자, 똑같이 할게요. 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입니다. 어, 쌤, 이거 뭔데요? v는 4. 전민준 따라오나? 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소정이. 자, 두 번째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이건 또 뭔데요? f 마이너스 2 했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되겠어? 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라. 지금 앞에 있는 거 놓쳤어. 나 지금 모르겠어.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쳐다보면 그냥 끝까지 모를 겁니다. 애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데 이번에 다음 열심히 해야지. 다음 없어. 이번에 안 되면 어차피 다음에 안 돼요. 그 대부분이 잘못된 거죠. 새 책 샀어. 앞쪽에는요 막 형광펜 줄 긋고 막 이쁘게 적어요. 맞지? 그러다 책이 좀 걸레가 되기 시작하면요 없어졌어요. 책도 어딘지 몰라. 생각 잘 잡아. 아, 쌤 중학교 때까지 진짜 내가 많이 놀았는데요. 고등학교 열심히 할게요. 안 됩니다. 뭐 그걸 보고 우리 학교에서요 애들이 쌤이 고3들 제일 크거든. 내 진짜 고3만 되면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그거 보고 혁명이라 그래. 애들끼리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지.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전부 다 착각을 하는 게, 아 오늘은 잠이 오니까, 오늘은 뭐 했으니까, 오늘 잠은 좀 부족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지. 아 오늘 학원쌤이 이런 얘기 해줬는데 들어보니까 아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오늘 말고 일단 오늘까지는 쉬고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그거. 내가 당장 장담할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 계속 가야 돼요. 중간에 한번 손 놓지 그러면 못 따라와요. 알겠니?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한마디인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까지 정리했어요. 5번에는 뭐로 나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다시 얘기할게요. 쌤, 앞에 식이 더럽게 나왔어. 맞지? 뭐 x가 어쩌고저쩌고 fx 막 나왔어. 그거는 있는 대로 적어주면 돼. 알겠니? 항상 내가 중요하게 찾아야 될 건 뭐야? 뭘로 나누느냐. 그것만 보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다 적을게요. 어차피 내가 몇 차로 나눠? 2차로 나누지. 2차로 나눌 때는 내가 식 적으라 했다. 2차, 3차로 나눌 때는 식 적으세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요 뭐로 나눴더니 fx로 나눴어요. 그렇던 아니야 미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fx를 뭘로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지 몰라 qx를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래. 그래서 내가 나머지를 rx라고 할게요. 일단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rx라는 거는 몇 차로 나눠서 만들어진 나머지니까 2차로 만들어진 나머지니까 맞니? 나머지는 일단 최소한 몇 차 이하다. 1차 이하의 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자, 정리 다시 합니다. fx 얘는 앞에 뭐 붙었는 fx는 앞에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맞지? 뭘로 나눴어?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지.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qx라는 놈이 나왔을 때 이 qx를 안 구하고 싶은 거야. 맞지? qx를 안 구하려고 하니까 이 앞에 놈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였어 지금까지? 0대게.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 되면 땡큐죠. 맞죠? 인수분해 안 되면 망하는 거야 이제부터. 맞죠? 자, 일단은 그 내용까지 이해했다. 그러면 쌤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인수분해 돼요. x-2와 x+2로 그리고 qx로 그리고 나머지가 rx라 적어놨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로 적어줘야 돼 이제? ax 플러스 b로 적어주는 게 맞다는 거지. 맞지? 결론 뭐 합시다 이제? 2 집어넣읍시다. 또 뭐 합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읍시다가 포인트인 거지. 양쪽에 있는 식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뭘로 나누냐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니? 그럼 이제 주문합시다. 쌤 x에 2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자, x에 2 대입합니다. x에 2 대입하면 좌변 어떻게 돼요? 좌변이 이거 통이니까 다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4 빼기 2. 하면 얼마죠? 2. 더하기 1 하면 3. 3f입니까? 네. x에 2 집어넣었으니까. 맞아? 그 다음, 여기도 x에 2 집어넣을게요. 요 식으로 보자, 밑에 식으로.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알아? 네. 맞아?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두 번째 x에 뭐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읍시다. 왜? 이거 0대게 만들려고.
맞니? 이거 0대기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여기도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 플러스 1이가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그러면 얘는 7의 F 마이너스 2에요. 맞아? 되고 있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으면 또 날아가나? 그러면 또 뭐 나와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지. 근데 애초에 시작할 때 F2를 줬잖아. 뭐라고? 3으로. 맞니? 그러면 이놈이 얼마란 말인데? 3. 3이란 말이지. 그러면 3, 3은 얼마다 이거? 9. 9이다. 다음 F-1을 애초에 줬잖아. 뭐라고?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7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7. 이제 이것이 뭐 하면 돼요? 열비. 맞아? 끝났죠? 두 개 뭐 할까요? 뺄까요? 빼면 4해야 되나? 빼면요? 16 됩니까? 그럼 A는 얼마 돼요? 4. A에 4 집어넣으면 8 더하기 B가 9래요. B는 얼마 돼요? 1. 그래서 아 나머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문제는 A가 B가 묻지도 않았어요. 맞지? 내 맘대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나머지는 얼마 돼야 돼요? A에 4 집어넣고 B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4X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뭐였다? 아 어느 정도 그냥 뭐 나머지 정리를 한번 배워봤다. 맞지? 자 근데 이 문제 내가 3차식으로 나눈 것과 나머지라는 거는요 앞으로도 몇 번씩 풀어줄 것이고 오늘만 해도 내가 만약에 녹화 수업에는 내가 하나만 풀어줄 겁니다. 녹화 수업 상에는 하나만 풀어줄 거라고. 알겠니?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도 같이 계속 봐줄 겁니다. 몇 번씩 풀어볼 거니까. 자 일단 중요한 거죠. 뭐 하자? 절묘치자. 자 3차식으로 나눠갑니다. 맞니? 맞죠? 내가 아까 계속 기억합시다. 쌤 fx를요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왔습니다는 생략해서 첫째지. 근데 2차 이상으로 나눌 때는 내가 어떻게 알았죠? 식 다 적어놔야 돼. 맞지? 맞니? 자 본다. 첫 번째부터 갑니다. fx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x 플러스 2입니다. 이거 식 적어야 되겠네. 이게 지금 뭔데? 조건이죠. 조건. 내가 좀 이따 써먹어야 되는 거죠. fx는 뭘로 나눴더니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을 뭐라 할까요? qx라 할까요? 맞니? 했더니 나머지가 얼마 나왔대요? 3x 플러스 2 나왔대요. 지금 이제 조건 적고 있어요. 됐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 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3이래요. 어? 요거는 1차로 나눴네. 그럼 간단하게 적어도 되겠죠? 조건 하나 더 적읍시다. 어머네 쌤 x에 뭐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옵니다? 3 나옵니다. 됐어요? 이제 문제로 갑니다. 이때 쌤 이때 fx를요 뭐로 나누래요? x-1의 제곱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나오겠죠. q2로 할게요. 몫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q1, q2, q3, q4 막 나옵니다. 알겠죠?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나머지가 나옵니까? rx라고 하겠죠? 맞지? 단 이 rx가 최소 몇 차이야의 식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몇 차로 만들어? 몇 차로 나눴어요? 문제 한번 볼까? fx를 뭐로 나눴대요? fx를 뭐로 나눴다고 돼있죠?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돼있지. 지금 몇 차로 나눴어? 3차. 3차로 나눴지? 맞아요. 3차로 나눴단 말은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된다? 2차 이하가 돼야 됩니다. 맞니? 그러니까 얘가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면 일단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2차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만약에 쌤 2차식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상수로 답이 나온다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0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그래서 내가 아 얘기를 rx라고 하는데 이 rx 나머지를 뭐라 하자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뭐다? 나머지라는 거죠. 왜 2차식이니까? 맞아요. 맞니? 만약에 얘가 4차로 나눴으면 얘가 몇 차가 되겠어? 3차가 되겠죠.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맞죠?
문자가 많아질수록, 모르는 문자가 많아질수록 식은 복잡해집니다. 되겠어요? 영환아, 집중을 왜 이리 못하니? 집중을 하도록 해야죠. 계속 집중을 못하니까 이거 갖다가 저거 만졌다가 안경 벗었다가 썼다가 니만 손절하니까 쌤이 뭐 한 것도 아니고. 자, fx를 x-1의 제곱과 x 플러스 1 곱해둔 걸로 나눴더니 몹시 나왔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구합니다. 우리 원래 하던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돼? 원래 하던 방법으로 됐으면 내가 별 평가 쳤겠니? 맞지? 원래 하던 방법이 뭐였어요? 원래 하던 방법. 쌤, q 앞에 있는 거 0으로 만듭시다. 이거 아닌가? 맞죠? q 앞에 있는 거 0 만듭시다. 0 만들라고 하면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하고 1 집어넣으면 되지. 맞지? 그럼 다시 쌤 해볼게요. 1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0 대고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옵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0 되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나오죠. 맞지? 지금 미지수 몇 개니? 내가 모르는 미지수 3개지. abc 조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절대 못 구해요. 그거 생각해봐. 미지수가 한 개면 미지수가 한 개면요 식도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a 값 구할 수 있지. 맞아요? 미지수가 두 개면 식 하나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식으로 a가 b가 뭔지 아닐까? 못 구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a 플러스 b가 1이래. a 얼만데? 못 구합니다 정확하게. 맞지?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a-b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왜? 뭐 하는 거야 이게? 연립하려고.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식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문자 세 개 있으면 식 몇 개 있어야 돼? 세 개 있어야 돼. 근데 문자는 세 개 있는데 조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식도 두 개밖에 안 나오지. 풀 다 막힌대. 어? 하다가 그럼 끝나는 거야. 에이 하다 답 찍죠. 알겠니? 알겠어요? 더 심하게도 나옵니다. 문제 보면 뭐도 나오냐면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나와요. 49번 안 걸려요. 밑에 확인 체크. 49번 봐. 제일 마지막 거 봐봐. fx를 뭘로 나눴대? fx를 뭘로 나눴대요? x제곱 플러스 1, x-1로 나눴지. 맞나? 그럼 지금 3차로 나눴지. 그럼 미지수 몇 개 생겨? 3개 생기겠지. 2차식이니까.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럼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는데요. 49번은 더 독한 놈이죠. 그거 0 되게 하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1밖에. x제곱 플러스 1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맞지? 무슨 말 이해돼요? 얘는 조건이 두 개고 걔는 조건이 하나야. 지금 방법적으로 익숙해지면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게 요령도 알려주긴 합니다. 알겠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알려줄 필요는 없죠? 왜? 어차피 시험 많을 거고. 한 1년 가까이 뒤되면, 1년은 좀 그렇지만 6, 7개월 지나면 내가 그때 또 알려줄 거고 그때는 너가 조금 더 정신이 바짝 차려질 거니까. 자, 일단 봅니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여기서 그냥 정리하는 거 봅시다. 어차피 영상 찍지 않았지? 첫 번째, 2차식으로 묶습니다. 자, 2차식으로 묶는다는 말은 뭐냐? 쌤, 볼게요. 여기 지금 몇 차 했어요? 2차 했죠? 맞니? 그럼 뭐 하자? x-1의 제곱으로 묶습니다. 우리 인수분해 배웠죠? 인수분해 배웠죠? 중3 때. 인수분해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는 거 묶어내면 빼내면 되잖아, 이렇게. 맞지? 봐봐. 봐봐라. 쌤, 이거 지금 한 몇 개죠? 이거는 나머지 하나로 보는 거야, 그냥. 한 몇 개로 봐요? 두 개 있죠? 얘랑 얘, 우변만. 맞죠? 두 개 있죠? 얘를 둘 다 내가 뭘로 나눠버리겠다? x-1의 제곱으로 나눠버리겠다.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금방 되죠? 얘는 뭐 나와요?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지.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오죠? 모르죠? 맞지? 잘 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요 뭐로 나누면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뭐겠니?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요?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질문 하는 게 아니야. 앞에까지 물어보는 거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c를 제곱으로 나누면 뭐가 나머지가 나올 거잖아. 맞지? 나머지는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일단은. 맞지? 나머지 잠깐 놔두고 몫이 뭐냐고. 다시 할까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요 x-3으로 나누면 몫이 뭔데요? 일단 여자의 드랍은 뭐냐고? 3x 안해요. 얘를 얘로 나눈다고. 내가 풀어줄까요? 그냥 뭐 풀진 않을거잖아. 얘가 이거지. 얘를 얘로 나눈다. 그럼 몫이 뭐가 나옵니까? A 나오죠. 맞지? 그래서 자 본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하는 건 얘가 이놈에 의하여 쪼개어집니다. 그럼 여기 A만 떨어져요. 이렇게. 알겠니? 자 분배해봐.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지? 맞아요.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나? 아니지. 맞지? 내가 지금 정리 덜 했지. 여기 나머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 맞나? 얘랑 얘랑 곱하고 이걸 더해야 얘가 나오지.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적어놓은 건 얘랑 얘랑 곱한 것까지밖에 모르잖아. 나머지 알아 몰라? 알아. 어디서? 문제에서. 문제 봐봐. 문제에서 뭐라 했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나온다. 맞죠? 이거 봐봐. 요거 천천히 봐봐. fx를 내가 봐봐. 설명해줄게. fx를 얘로 나누면 이게 뭐가 돼? 몫이야, 몫. 이거 안에서 쳐다보지만 얘를 이거로 나누면 아니지, fx를 얘로 나누면 몫이 이래 생기겠지. 그리고 나머지 얼마야?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그렇지, 이게 3x 플러스 2야. 자, 어차피 반복해야 돼. 한번 듣고 깨우친 놈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쌤에는요, 다시 돌릴게요. 흔히 얘기하는 나눴지, 지금. 묶어냈는데 나눈다는 게 인수분했다, 뭐 이런 말도 되지만. 맞죠? 다시 돌릴게요. 쌤은 원상 복귀시킬게요. 두 번째 뭐 한다? 다시 전개시킵니다. 다시 전개시킵니다. 됐어요? 그럼 전개해볼게요. 이거 다시 곱하면 얼마 돼요? x-1의 제곱 x 플러스 1 큐트 x 나오나? 왼쪽은? 그 다음 얘랑 얘 분배 풀면요 a의 x-1의 제곱 맞나? 맞아요. 그리고 뒤에 뭐 붙어있어? 3x 플러스 2 적혀있나?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 뭘까요? 봐봐. 첫 번째 식에서 인수분해했어. 뭐 인수분해 및 나눗셈 했어. 맞지? 맞니? 그걸 다시 원상태로 다시 곱셈 공식으로 다시 풀었어. 전개했어. 그러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 같은 식 맞죠? 맞네. 얘를 인수분해했다가 다시 풀어버렸으면 첫 번째랑 세 번째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첫 번째에서 나머지가 뭔데? 읽어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그러면 세 번째 식에서 나머지는 뭔데? 얘랑 얘 비교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나머지 아닌 걸 읽어봐. fx는 x-1의 제곱 x 플러스 1 qx까지가 나머지 제면 나머지 부분이지 이거. 맞지? 그럼 얘도 여기까지는 아까 위하고 똑같나? 그럼 얘가 뭐가 돼? 나머지예요. 그럼 잘 봐. 미지수 몇 개 있지? 첫 번째 식에서 미지수 몇 개였어? 세 개였어. 그래서 못 풀었지. 맞니? 세 번째 식 보니까 미지수 몇 개야? 한 개 있죠. 그럼 이제 난 뭐만 하면 돼? 조건 몇 개만 필요해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아직 안 써먹은 조건 있나? 있죠 이거. 아직 안 써먹었잖아. 자 이제 이거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자 정리할게요. 쌤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 자 이거 점대 예, fx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됐죠? 지금 정리했어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f-1은 맞나? 네. f-1은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쌤 이거 다 안 하러 갑니까? 네. 왜요? 얘와 얘는 모르지만 얘가 0이거든. 맞아? 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 있어.
맞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됩니까? 네. 제곱하면 4. 4. 4a가 맞지? 마이너스 1 됩니까? 뒤에 거는 계산 안 해도 되죠. 금방 끝나죠. 네. 맞지? 일어나. 근데 애초에 아까 f-1을 말해. 4. 그럼 이게 3이네. 아 그럼 쌤 4a는 4예요. a 얼마입니까? 1. 1입니다. 자 끝났죠? a 1 다시 어디 가자? 여기로 들어갑시다. 됐니? 됐어요? 네. a 1이야. 읽어 이제. 이거 풀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3x 플러스 2가 맞아요. 계속 정리합니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입니까? 어? 쌤 이게요 다 풀어놓으니까 이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맞지? 문제에서 a, b, c는 없지만 나머지는 뭐하래? 따라서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입니다. 아까 거 차원이 다릅니다. 방금 푸는 방법이. 아까 거는 그냥 뭐하는데 쌤 Q값 난 몰라요. 그래서 Q 앞에 거 0만 뜰게요. 이게 다였어. 근데 오늘은 Q값 몰라요. 그래서 앞에 거 0만 뜰려고 보니까 나머지의 필요한 미수만큼 조건을 안 주거든 문제에서. 그래서 그렇게 풀면 다 망합니다. 알겠어요? 3차식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 되겠죠? 자 필수예제 10번문의 문제와 비슷한 거는요 쌤이 또다시 뭐 해줄 거다? 풀어줄 겁니다. 예제로 다른 문제로 풀어줄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넘어간다. 자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아 인수정리 또는 나머지 정리 파트는 뭘로 나누는 게 중점이다. 나눗값이 0 되도록 하는 x의 값으로 맞지? 그러니까 나눗값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찾아줘라. 그게 포인트야. 맞지? 단 지금 문제 푸는 결과 한 개는 그렇게 풀면 안 돼. 뭐 3차식. 3차식은 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타도 학교 쌤이면 이거 내겠지. 알바? 앞에 다른 문제들은 공부한 놈이랑 안 한 놈 구분하는 거고 3차식 문제는요 공부한 놈 중에서 열심히 한 놈과 보통처럼 한 놈하고 구분하는 문제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춰야 성적이 남들과 차이가 나겠죠. 자, 11번 문제 봅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1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냐? 한번 봅시다. 똑같이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뭐하라 했다? 적어주라 했습니다. 맞죠? 자, fx를 뭐로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지 몰라요. 근데 나머지는 3x-2래요. 맞니? 필요한 거 적었다. 어머니를 뭐하래요? f2x-3을 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하라? x-2로 나누었을 때지. 그러면 자, 내가 지금 1차식이니까 내가 지워버렸지 지금. 직접을 하다가 뭐 집어넣으란 말인데 쌤? 20은 x 20으로 말만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요? 이거 구하는 거지. 이해돼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며 20으로 했을 때 나오면 나머지 구하라며. 맞지? x 20으로 하니까 4 빼기 3이니까 1이잖아. 이거 뭡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지금. 맞아? 됐니? 자 그러면 얘 갖고 이거 찾아라 말이지. 맞나? 뭐 하자? 1집으로 넣으면 계산식이죠.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알아서 줬을 거라고. 왜? 1 딱 집어넣어봐. 뭐 되게 생겼니? 0 되게 생겼죠 이미. 맞지? 그러니까 다 준 거죠. 1집으로 얼마 돼? f1은? 다 달아놨구나 이거? 네. 얼만데요? 이거 못 보여. 자 1집은 얼마 돼요? 잠시만. 아, 1 답이죠. 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하고는 다시 돌아가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맞죠?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몫을 x-α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이 해보자. 오메라 봐. 식을 써봐야 돼. 몫을 어느 정도 해줬지? 처음 봤지? 문제에서 몫 갖고는 몫이라 한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맞지? 근데 몫을 어느 정도 해줬지?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fx를요, 뭐로 나눴을 때요? x-2로 나누었더니 원래는 나머지만 언급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 몫이 생겼지. 몫을 어느 정도 해줬다, 맞지? 그러면 적어줘야지. 맞아?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 5래. 그 다음 이 QX를요 쌤 QX를 똑같이 하는 거야. QX를 뭐로 나눴더니
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뭐래요? 4, 4. 이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거 1차로 나눴잖아. 먹은 거 없지. 나머지만 나왔잖아. 요거는 바로 적자 어떻게? Q 마이너스 3은 4. 맞니? 맞죠? 자, 항상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문제에서 뭐를 뭘로 나누었다 해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맞지? 맞니? 지금 중요도가 없어.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지. 그래,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뭐 집어넣어라? x 플러스 3을 0이 되게 하는 뭘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3 집어넣어라. 자, 이거 꼬아세요 이 말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라 말이잖아. 맞아요. 해봅시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 그냥. 그래야 문제 풀 수 있거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 마이너스 3은 이거 뭔데요? 0 안 되지. 원래는 우리 2 집어넣었어야 되거든. 맞지? 근데 문제에서 2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이너스 3 집어넣었다고. 그럼 이거 얼마 돼? 마이너스 5. 맞니? 근데 문제는 얘가 이걸 몰랐거든. 원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얘를 뭘로 만들었거든? 0으로 만들었거든. 근데 이거는 얘가 0이 아니지. 그럼 이거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근데 이걸 줬잖아. 맞지?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는데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곱하기 q 마이너스 3인데 q 마이너스 3이 얼마래? 3이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5니까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0 되겠죠. 되겠어요? 끝입니다. 답이잖아. 그러면 f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쌤 이게 마이너스 10이에요. 답은 얼마 돼야 돼요? 30 되겠죠. 그 다음 봅니다. 인수정리 1차 식으로 하는 경우 또 인수정리도 뭐야 그냥 나머지 정리하고 똑같이 맞지? 단 뭐라는 건데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거야. 맞지? 맞니? 이 말은 잘 봐라. 이 식을 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었고요 이 식을 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나?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내가 뭐라 한다면 fx라고 잠깐 넣으면 f2는 0이고요. F3도 0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네, 지금. 이해되고 있어? 25로도 0 되고 30으로도 0 된다는 거잖아. 됐어? 15로 끝났네. 25로 뭐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적어줄까요? 3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2를 뭘로 나눴더니 x-2와 x-3으로 나눴더니 뭔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0입니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20으로 하면 여기 20으로 하는 거라 전부 다 20으로 하면 못 나온다. 0 나올 거라고. 30으로 하도 못 나올 거다. 0 나올 거다. 이 말이잖아. 그거 내가 적어놨잖아. 10으로 합시다. 20으로 얼마 돼요? 84. 83, 24. 20으로 하면 4에 20으로 하면 2b 플러스 12는 0. 맞니? 두 번째 뭐 집어넣읍시다? 3 집어넣읍시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 81 더하기 9a 맞나? 플러스 3b 플러스 12는 0입니까? 맞죠? 이것도 연립하면 되지. 연립방식. 자, 연립방식 쓰라고 보니까요. 쌤 이거 뭘로 나눌까? 3으로 다 약하면 됩니까? 얘 2로 다 약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b 되고 이것도 b 되잖아. 맞지? 그럼 연립하기 쉽죠. 자, 약분합시다. 이거 2로 다 약분하면 12. 요거는 어떻게 돼? 2a 플러스 b 맞나? 그리고 요거 두 개 다 하면 36이가 원래? 이거 2로 약분하면 맞니? 두 번째 얘 3으로 약분하면 4a 플러스 b 되나? 얘들 둘이 다 하면 얼마 돼요? 93. 3으로 약분하면 맞아. 뺍시다. 빼면요 마이너스 a 빼면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13입니까? 맞아요. a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3이가 맞아요. a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대입하죠. 마이너스 26이가 이거 두 개 붙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이가 넘어가면 플러스 8 되나? 맞죠. b는 8입니다. 이 단순 계산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맞지? 이게 중요한 거지. 되겠어요? 끝까지 갑니다. 14번 겁니다. 2차식으로 나누는데요.
자, 본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을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이 다음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라. 나머지 구해야 말이죠. 자, 보자. 얘를, 이걸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야? 1 집어넣으면 뭐 됩니다? 얘는? 0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됩니다? 0 됩니다, 봐. 맞죠? 그럼 a, b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쌤, 빨리 하려고. a, b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위 전 문제야. 맞지? 근데 이번에는 뭘 구하래? 그때 a, b 다 알았을 때 x에 뭐 집어넣으래? 2 집어넣으라 하는 게 문제야. 알겠니? 한번 해보자. 1 집어넣어보자. 바로 간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입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입니까? 쌤 잘못했나? 맞죠?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 이해됩니까? 자, 정리하자. 두 개 열리발라 보니까요, 쌤. 요거 다 2로 할 건데, 안 돼? 됐죠? 자, 식과 깔끔하게 적어봅시다. 요거, 쌤,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하고, 요거 두 개 붙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1. 맞니? 자, 이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얘 2로 나누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거 두 개 다 마이너스 10이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0이죠? 맞지? 두 개 맞아? 더하죠? 더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은 0입니까? A 얼마 돼야죠? 2. 마이너스 2 됩니까? 4. 네. 부끄러웠지? 4년파 계속 틀리는 거. 자, A 얼만데? 마이너스 2 맞나? 맞아요. A 마이너스 0이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거 플러스 2 되나? 2 빼기라면 1 되나? 1 넘어가면 B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되나? 맞아요. 이제 뭐 알아? 원래식 따라갑시다. 원래식이 뭐야 이제?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였어. 맞지? 이제 이거를 뭐하래? x-2로 나누라. 이 말은 x에 뭐 집어넣어라? 2 집어넣어라. 쌤 여기 x 2 집어넣을게요. x 2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8 빼기 2 빼기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10이 됩니까? 됐어? 자, 라스트. 자, 전립제법과 내림차순 꼴의 항등식인데요. 이거 내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외우세요. 알겠니? 왜 설명 안 하냐 하면 설명이 필요할 때는요, 쌤이 해주겠지만, 실제로 설명에 대한 언급을 시험에 묻지도 않을 뿐더러, 풀면 식이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잘 봐라. 쌤, 이 문제 꼴을 보세요. 이것도 몇 표씩 보세요. 꼴을 보세요. 자, 문제의 형태를 보라는 거야. 자, 문제의 형태는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자, 무슨 꼴이냐? 여기 뭐 나와 있어? x 마이너스 1. 여기는? x 마이너스 1. 여기는? x 마이너스 1. 맞지? x 마이너스 1로 계속 되어 있지? 맞지? 조립제법만 쓰면 됩니다. 자, 편하게.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필요할 때. 근데 너가 별로 안 궁금해. 답이 궁금하거든, 너는. 자, 원리만 빨리 갑시다. 원리 이렇게 해주면 나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해봅시다. 뭐 있어요? 전입제곱 쓴다니까요. 뭔데요? 3 2차 뭔데? 1 0 상수 마이너스 1 2 형님 목소리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1. 자,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어.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내리면? 3. 3 더하면? 3.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4. 자, 계속합니다. 잘 봐라. 계속한다. 또 1 집어넣어. 이게 나온 횟수만큼 집어넣어야 돼. 그럼 답이야. 그냥 봐봐. 또 1 집어넣어. 그럼 얼마 돼? 내가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6. 곱하면? 6. 더하면? 8. 또 계속합니다. 자, 1집으로 하면요. 3, 3, 9. 이래 나오죠. 맞지? 맞아요. 그래서, 아, 쌤, 얘가 뭐냐 하면요. D예요. 그 다음, 얘가 뭐냐 하면요. C예요.
얘는요, 그건 뭐겠어요? B. 얘는요, A입니다. 그래서 얘는 3, 얘는 9, 얘는 8,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는요, 식을 정리해보면 나와요, 그냥. 근데 식이 길겠지? 이거, 얘로 인수분해하고 하고, 얘를 또 이걸로 인수분해하고, 얘를 또 이걸로 인수분해하고, 식 계속 길어져요. 알겠니? 그게 조금 귀찮다라는 거죠. 근데 조립제법을 쓰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됐니? 단, 이 문제인데, 쌤, 여기 x-3 제곱이면 여기만 x 플러스 1이에요. 못 풀어, 이걸로. 무슨 말이냐, 이걸로 못 푼다. 이 문제의 유형은 뭐다? 어떻게 한다? 숫자가 어떻게 나와야 돼? 다 똑같이 나와야 돼. 맞니? 그럼 55번은, 문제 봐봐, 그냥. 55번은, 어떻게 정리해야 돼? 55 문제는 전부 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맞지? 네. 뭘로 한다? 1로 다 조립제곱 써버리면 되지. 맞니? 얘는 2로 조립제곱 써버리면 되지. 되겠어?